아싸 득템. 반갑습니다. 정상인입니다. 자, 지금 앞에 보면은 이 세 가지 헬멧이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라이딩 할 때 쓰는 헬멧, 불페이스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딩 할 때 쓰는 헬멧은 아니고, 이제 야외에서 1인 촬영을 할 때 쓰는 패션 헬멧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공사판에, 현장에 쓰는 안전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헬멧을 이렇게 가지고 왔냐?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여기에 연관된 제품입니다. 바로 와우 이겁니다. 헤드랜턴입니다. 자, 오늘은 헬멧에 좀 중점을 둔 헤드랜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헤드랜턴은 말 그대로 머리에 착용하는 랜턴인데, 요거는 좀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던 헤드랜턴이랑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며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자,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좀 더 보기 편하게 해서 위치를 옮겨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헤드랜턴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가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배터리 넣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라이트, 빛이 발산이 되겠죠. 보통 이제 랜턴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 나눠지지 않고 배터리와 그리고 이제 라이트 부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게 앞쪽으로 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머리에 쓰고 나면은 무게중심이 너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조금 다소 불편하거나, 밴드다 보니까는 한쪽 무게만 쏠리면은 잘 벗겨진다든지 그런 단점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 부분과 배터리 부분을 앞뒤로 나눠져서 무게중심이 좀 분산이 되도록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요 헤드랜트는 장점이 다른 곳에 있어요. 자, 평상시 내가 봤던 헤드랜트랑 좀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자, 보다시피 요거는 이 밴드가 전체가 다 실리콘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뒤로 가게 되면은 전기선이 여기까지 쭉 끼어서 치렁치렁 보기 안 좋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밴드 속에 연결돼서, 자, 여기서부터는 밴드 안에 전선이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나면은 끊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요 제품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도 전선이 절대 끊기지가 않아요. 요 기술로 인해서 전선이 정리가 되고 좀 더 깔끔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헤드랜턴 같은 경우는 이제 천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머리에 쓸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헬멧에 쓸 때는 좀 미끄럽게 잘 벗겨지는 단점이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실리콘 고무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미끄러지지가 않겠죠. 여기서 전선은 여기까지만 간 다음에 끝, 나머지는 다 밴드 안에 전선이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한번 착용 한번 해볼게요. 조절을 좀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쓰는 거니까. 자. 야, 이건 완전, 네? 각도 조절. 위아래로. 이렇게 됐네. 각도 많이 된다. 자, 여기에 녹색, 이쪽인가? 자, 처음에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살짝 눌렀다 떼면은 약간 약하게. 그리고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점, 밴드가 천이 아닌 이런 실리콘 고무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 다른 밴드였으면 이거 바로 미끄러져서 떨어졌을 거야. 오! 지금 보여, 지금? 지금 이렇게 약간 제대로 넣지도 않았어요. 이게 다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빠져. 안 빠져요. 진짜 안 빠지네. 이 친구의 장점이 이거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야외에서 이제 캠핑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낚시를 하거나 뭐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젖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천재질로 된 밴드 같은 경우는 젖으면은 그 말리는 것도 답답해. 이게 뭔가 사용을 하고 다시 집어내는데 축축한 걸 그대로 쏘서 집어넣으면은 그 또는 막 냄새 나고 장난이거든. 이렇게 고무로 된 제품이다 보니까 뭐 묻었다 닦으면 끝. 뭐 커피 같은 거 묻었다 고무니까 그냥 닦아도 끝인데, 천은 묻으면은 그 커피 자국이 생기고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와 진짜 모토 캠핑 할 때 진짜 필수템 되겠다. 신기하네. 모토 캠핑 이제 가게 되면은 고기 구워 먹잖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아 그러면 연기가 그냥 눈 찌를 때 헬멧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야 또 죽이네. 좋다. 공사나 현장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요 안전모를 다 쓰시잖아요. 안전모. 그런데 지금 요 안전모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안에 보니까 요것도 들어있더라고. 뭐 클립 모양. 클립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머리에 쓰거나 일반 라이더 헬멧 쓸 때는 필요가 없어서 제가 떼놨는데, 이렇게 안전모에 사용하려면은 요거 버리지 말고, 요 안전모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버리지, 여기 보면은 여기 끼우는 게 있거든요. 여기 사이에 탁 걸어주면 돼요. 요렇게. 더 안전하게. 절대 빠질 일 없겠죠? 이렇게 걸려서. 꽈! 이렇게 이제 밴드 안에, 늘어나는 밴드 안에 전선을 집어넣는 거는 이제 코리아 DS의 특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따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도 명색이 이건 좀 캠핑할 때나 뭐 이렇게 낚시할 때에 좀 추천된 제품인데, 이렇게 책상 위에서만 리뷰하기는 조금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래도 좀 어두운 데 한번 가봐야죠. 좀 어두운 데 가가지고 한번 실제적인 밝기 테스트나 어느 정도 이런 유연성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좀 나가볼게요. 나가서 좀 어두운 데 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야외에 나왔고요. 지금 밤입니다. 저 최대한 어두운 장소로 왔고요.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온. 세 가지. 오. 요게 강한 파워고, 이게 살짝 요거는 약한 불. 그리고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한 번 더 하면 다시 강한 불. 이렇게. 그냥 훤한데. 좋은데? 오, 야, 이런 캠핑 오게 되면은 이 고기 굽고, 예? 맛있는 야외 음식 고기도 뜯어가면서 먹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맛있는 거 하나 딱 먹어. 잘만 뒤져보면은 이게 뭐 좀 먹을 게 있어요. 잠시만. 이런 데도 먹을 게 있다니까? 이게 좀만 찾아보면. 이야. 야, 이거는 불 약하게도 충분한데? 우와. 캠핑 오면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와, 죽인다. 와, 역시 좋아. 올해는 진짜 캠핑 자주 해야겠어.
야, 죽이, 야, 와, 잠시만요. 이거. 내 쭉 빠지면서 파질, 이런 캠핑 분위기 같은. 아, 이거 좀 헤드런트도 좀, 좀 더 내려서. 역시 랜턴이 머리에 있으니까 양손이 자유로워. 이 똑같은 거라도 집에서 먹는 거랑 그냥 밖에서 먹는 거랑 틀려. 좀 무섭다. 저 멍멍이가 냄새 맡았나 봐. 지금 그 야외에서 렌트를 써보니까 뭐 불빛 파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전까지는 헤드랜턴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만 밝혀, 보는 방향만 밝혀주는 거야. 아 너무 먹는다면 저주했네. 자 일단은 이렇게 약간 캠핑에 대한 부분을 잡아서 일단은 이제 헤드랜트 사용도 해보고요. 최대 어두웠을 때요 이런 주변도 한번 살펴봤는데 정확한 건 다시 스튜디오에서 이어서 얘기해봅시다. 난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뿅! 다!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 마음 같으면은 정말 딱 준비 제대로 해가지고 캠핑 같은 걸 딱 그래서 요거 멋지게 한번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 본업도 따로 있고 예 시간도 없고 내일도 일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어설프게라도 한번 캠핑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한번 총 정리해 볼게요. 분명히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 헤드랜턴입니다. 이 친구의 장점은 전선이 밴드 속으로 쏙 들어가서 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깔끔하고 심플해요. 전선이 들어갔지만 이렇게 늘어나도 전선이 안에 뭐 어떤 식으로 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끊기 보통 이렇게 쫙 하면 안에 전선이 끊겨야 되는데 신기하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캠핑도 가끔씩 이제 좀 즐겨 해보려고 합니다. 즐겨 할 때 이 제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헤드랜턴 제 방식대로 편안하게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색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